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체크해 볼 거는 스펙트럼. 스펙트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펙트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건 스펙트럼이 뭐냐라는 거지. 얘는 스펙트럼이 뭘까,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뭐예요? 아니, 승윤 씨. 스펙트럼이 뭐야, 스펙트럼? 분광기를 통과한 배치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세 개띠. 아, 그치, 세 개띠. 어.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제 긴장했어. 다 올까봐. 긴장한 거죠, 지금? 자, 스펙트럼이 뭐냐. 자, 빛을 줘요, 빛을. 빛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있어. 광원으로부터 빛을 갈 때, 스펙트럼, 뭐에 의해서? 분광기에 의해 빛을 쪼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빛은 하나의 색이 있는 거야? 아니면 여러 개의 색이 뭉쳐 있는 거야? 흰빛은. 여러 개 서로 합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빛마다 뭐가 다르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게 나타나냐? 굴절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많이 굴절되는 게 있고, 거기에 반해서 쬐끔 굴절이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분광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삥삥하고 이렇게 분산이 돼, 분산이. 이렇게 되면 분산이 돼. 이제 빛이 어떻게 나타나냐? 분광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굴절이 많이 되는 빛이 있고 쬐끔 되는 빛이 있는데, 그나마 굴절이 적은 빛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쪽에. 위쪽에 있는 뭐가 나타나? 적색광이야, 적색광. 적색광이 나오고, 그 밑으로 이제 청자색광. 빛이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 색깔을 칠하고 싶지만 분필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칠하는 문제도 있고, 다음에는 미리 그리게 되면 예쁘게 칠해줄게요. 이해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자. 파란색 언니야. 색을 칠해봅시다. 무지개 가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세 개 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여러 빛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요. 빛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색깔을 가지는데, 자, 이 빛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빛 하면은 여러분이 몇 가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뭐가 있냐? 파장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파장, 하나는 진동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빛의 에너지가 있어요. 빛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달라요. 빛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다른데, 근데 뭐는 다 똑같아. 흰빛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 본 적 있어? 분광기 안 쓰고. 빛이라고 하는 속도가 다 어때? 달라, 속도가? 빛의 속도가 다 같아. 빛의 속도는 다 같은데, 여러분들 공식을 하나를 알아야 돼요. 식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식을 알아야 되냐? C. C는 뭐야, C? 예? 뭐요? 칼. 심지어 C는 탄소예요. 칼 뭐? 난 왜 갑자기 칼을 얘기하나 했는데, 그러지마. 놀랬잖아. 자, C라고 하는 건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빛의 속도.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게 빛이라고 하잖아. 빛이 어디에서? 진공 상태에서 달릴 때의 최고 속도. 약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빛의 C. 30... 점찍어 안 되지. 30만이 얼마나 멀어요? 어? 뭐가? 3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뭐냐고요? 네. 광주 서울이 330km거든요? 광주 서울이? 330km니까 330이면은 이거의 1000배쯤 되는 거야, 1000배쯤. 그걸 1초에 달려. 자, 광주 서울까지 버스를 열심히 달리면, 30만 킬로미터면, 예를 들자면 지구의 반지름 6400이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6400km예요? 평균으로 지구, 보자면 지구 반지름이요? 지구 반지름이.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란 말이야.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빛으로 달리면 얼마면 돼? 5초. 5초라고요? 50초.
30만이니까 300만, 3천만, 그 다음에 3억. 몇 개야? 500초. 500초인가요? 300, 10초. 3천만, 100초. 3억. 1000초. 5000초네, 5000초. 그러니까 5000초면은? 얼마야? 아무튼. 5000초, 5000초. 5000 나누기 60 나중에 해보세요. 몇 분 걸리나. 저번에 한번 해보지 않았었니? 자식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안 좋은 추억이 떠올랐어. 자, 아무튼 비제트가 진공에서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정도 달리는 거지. 근데 빛의 속도는 같은데 그럼 왜 빛의 속도가 같냐? 빛의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이제 연구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빛의 속도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자 속도라고 하는 거,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우리가 나타내죠? 속력. 속력 어떻게 나타내? 예? 속력이라는 거 어떻게 나타내요? 시간분의 거리. 그쵸.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우리가 t 분의 s잖아. 이동거리 s니까. t분의 s 나타내는데 이때 시간이 얼마냐? 이 시간 개념은 뭘로 나타내냐면 시간,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이잖아요. 일정 시간, 1초잖아요. 1초. 1초.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좀 끌어와 보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때까지 우리 뭐라 그래? 주기라고 했잖아. 주기. 주기라고 했죠? 주기라고 불렀어요. 주기. T. 주기 T. 자, 주기 T인데 그러면 이 주기의 역수치하면 그게 뭐였지? 주기분의 1. 진동수였죠. 진동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기가 되는 거야. 시간이 되는 거야. 주기. 일정 주기 동안에 얼마나 걸리냐. 그럼 이동거리는 뭐예요? 여기서 이동거리는 뭘까? 파장 길이가 되겠지. 우리가 파장은 뭔가 람다라 그래. 람다. t분의 람다. 이건 뭘로 나타났어? 주기의 역수치야. 진동수가 되죠. 따라서 f 람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는 진동수를 의미하고요. 여기는 파장을 의미합니다. 저 한자예요? 이거요? 네. 한자는 들 입자고요. 그 그리스 로마. 그리, 이거, 그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있지. 람다가 들어있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뭐라고? 이거 뭐라고? 라틴어라나? 아무튼 그거. 네, F 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이 빛의 그러면 속도가 얼마냐? 빛의 속도. 빛 속도가 얼마냐? 라고 할 때 이걸 또 연구한 아저씨가 있어. 연구한 아저씨. 아, 빛의 에너지.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냐? 빛이 가진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또 연구한 아저씨가 있는 그게 누구냐면 플랑크라는 사람. 플랑크. 플랑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플랑크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게 플랑크 상수야.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상수 값에다가 이제 뭘 곱해줬냐면 여기다가 요거 이게 이제 의미한 게 뭐냐. 이것도 뭘 의미한 거냐. 이걸 다 써줘. 자, 얘도 이제 뭘 의미한 거냐면 이것도 진동수를 의미해. 이것도 진동수를 의미해요.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제 플랑크 상수에 이제 뭘 곱해준 거 똑같아. 여기서 진동수를 정리하자면 진동수로 정해보면 뭘로 할 수 있어? 진동수는 뭐야? 이 식에서 진동수는 뭐야? F는으로 정리하자면 요거 섞어서 얘기한다. 빛의 속도를 넣어서 정리하면 담나? 람다분의 C가 되겠죠. 람다라고 불러요. 람다. 람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람다분의 C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이제 빛이 가지는 에너지 크기. 엄밀히 따지면 이거 전자기파의 에너지 크기를 구하는 식인데 이 두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써먹을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봐봐, 진동수랑 파장을 곱한 게 빛의 속도야. 근데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진동수가 늘어나면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어떻게 돼야 C가 유지가 될까? 줄어들어야겠지.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 줄어들어야겠지.
그쵸?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야. 적색광이랑 청자색광이 있으면 일단 파장은 어디가 더 길겠어? 적색광이 장파장이에요. 일로 갈수록 커져. 적색광이 장파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단파장이잖아. 짧아. 파는 짧아. 그럴 때, 자, 진동수는 어디가 큰 거야? 진동수 어디가 커요? 이쪽이 더 작고, 청자색광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에너지는 어디가 커요? 에너지 어디가 커? 에너지 어디가 클까?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프랑스 일정하면 뭐야? 파장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에너지는 커지지. 그럼 에너지 더 큰 쪽은 어때요? 전자색. 이쪽이 더 크더라라는 거지. 자, 요 관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왜냐면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 알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근데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라고 할 때, 청자색으로 밑으로 가면 이제 뭐 자외선이라거나, 아니면 자외선. 그 위에 뭐 있어요? 자외선 위에 뭐 있어? 적외선. 적색 위쪽에 있는 게 적외선. 자외선 다음에 뭐 있어? 가시광선. 이게 가시광선이고. 뭐 있어, 자외선 위에? 띠로리. 자외선 위에 뭐 있어? 감마선 있고, 감마선.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 우리가 이제 전파라고 하는 이쪽 계열 있죠. 이게 빛의 파장, 전자기파의 일련의 형태잖아. 그쵸? 아, 다 처음 듣습니까? 예. 저 물어볼 거 있는데요. 아, 예. 그, 라디오 하면 헤르츠 하잖아요. 헤르츠. 진동수죠. 사람이 귀가요. 그럼 헤르츠까지 다 들을 수 있으면요. 아. 라디오를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길 가면 라디오가 들려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라디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 맞추는 그 전자기파 진동이기 때문에 음파잖아 이거는. 전자기파는 횡파죠. 음파는 종파죠. 엄연히 파장이 달라요. 우리 귀가 빛을 인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봐요. 알겠죠? 라디오는 뭘 하는 거냐면 전자기파를 음파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헤르츠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귀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잖아. 그보다 높은 건 초음파라고 하고 밑에 건 초저주파라고 하죠. 그래서 3만 헤르츠 이상 우리 귀가 들어 못 들어. 3만 헤르츠 우리 귀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지. 그걸 초음파라고 하잖아. 박쥐나 돌고래 들을 수 있죠. 근데 거기다 더 낮은 소리는 또 들어 못 들어. 못 듣죠. 만약에 20헤르츠 이하의 소리를 귀가 듣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살지 못할걸. 벌레 소리 다 들려요? 아니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지구가 우렁쾅 움직이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그렇게 움직여요? 아니 생각을 해봐. 지구가 하루에 한번 자전을 하잖아. 근데 반지름 얼마나 6,400이야. 그럼 11,800짜리가 지름 11,800짜리 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럼 이게 얼마 빨리 돌까? 생각을 해봐. 그 소리가 들려 생각해봐. 소름 돋지 않아? 그걸 못 듣는 건 천운이지 천운. 그거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들으면 안 된다니까. 들으면 못 버티고 죽지, 귀 터져 죽을 거야. 들을 수 있어요? 진동을 느낄 수 있다. 지진파로는 보이잖아. 우르릉 건강이 흔들림이 보이잖아. 이걸 음파로 바꿀 수만 있다. 들을 수 있겠지. 안 듣는 게 다행이야. 무튼. 그래서 스펙트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라인으로 딱 띠로 나타나는 걸 우리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 빛, 광원이 있으면, 광원이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파장의 띠를 나타내면 분광계에서 파장의 띠를 나타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색깔이 모두 들어있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지. 근데 분광계에 바로 안 들어가고 이 빛이 어디에 들어가면 가다가 뭘 만나냐, 어떤 기체를 하나 만납니다. 어떤 특정 기체를 만난다고 칩시다. 어떤 특정 기체를 만난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몇 개의 파장이 나타나는데 이거 분광기를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고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면 어떤 특정 기체가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이 기체는 뭘 가지냐면 어떤 특정 파장에 대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해요. 왜냐면 이 기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전자가 움직여 다니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저온의 기체일 경우에는 빛을 받으면 일부의 전자가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 궤도를 옮겨 다닙니다. 그럼 특정 궤도에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사라져 버리겠어. 특정 궤도에 있는 에너지는 사라지겠지. 그러면 일종의 연속 스펙트럼이 있을 때 있다가도 어떤 특정 라인이 사라진 거야. 삑삑 사라진 거지. 이렇게 비는 공간이 생겨나요.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나지. 뭘 통과시킬 때?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킬 때.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키면. 그럼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흡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검은색 라인이 생긴단 말이야. 얘네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여기 선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그 중에서도 여기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흡수된 파장, 이거를 흡수된 라인 B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반해 이제 광을 통과시키면 이 기체는 이제 에너지를 얻었지. 에너지를 얻으면 얘가 이제 소풍각의 전자처럼 굉장히 들뜬 상태가 돼. 실제로 들뜬 상태라고 불러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바깥 궤도로 이동을 하면 들뜬 상태가 돼.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면 이걸 다시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 상태라고 하는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으면 들뜬 상태, 에너지를 잃으면 바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방출되는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빛을 방출할까? 이 기체는 어느 빛을 방출하겠어? 아까 흡수했던 그 빛의 에너지만 딱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딱 전체적으로 다 어두운데 여기 아까 흡수했던 개만 딱 세 개 띠가 나타나. 근데 이게 기체마다 다 달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 이걸 이용해서 아 특정 기체마다 이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뭘 구분하는 거야? 원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승준아? 그렇게 생각하지? 뭘? 원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 와중에 또 들으셨네요. 그 와중에 들으셨어. 이걸 뭐라고 해?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세 개의 B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야.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안쪽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흡수해잖아. 이럴 때 흡수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고 전자는 일정 궤도만 돌 수 있거든. 근데 또 어떤 전자는 바깥에 있다가 바깥에 더 어디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찌찌찌. 절대 전자는 이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없냐면 원래 전자가 그래. 그래서 이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놈의 이제 간격은 같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는 같지. 단지 흡수를 했느냐 방출을 했느냐의 방향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알겠어요? 자, 이게 스펙트럼이고, 자, 이러한 스펙트럼에 의해서 아까 감호도 뭘 했고 우주에 분포하는 원소들의 양을 측정을 했고, 그리고 그중에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라운호퍼, 우리 대단한 아저씨. 태양으로 도는 이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쪼개가지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자외선, 적외선 영역까지 다 파악을 해서 뭘 했냐면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하는 이 선을 개발을 했어. 모든 라인을 다 땄어요. 그 결과 뭘 알 수 있었냐면 아 태양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원소로 다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태양에 있는 원소들의 양까지 계산해버렸습니다. 수소는 얼마 있고 헬륨은 얼마 있고 이거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미량의 다른 원소로 존재했구나 라는 걸 밝혀낸 게 방금 얘기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 엄청난 업적을 했죠.
아, 여러분 책에 가면 있지 않을까? 13페이지 위에 보면 프라운호퍼는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수색해서 수선 프라운호퍼선을 발견하는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그게 프라운호퍼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냥 라인이 많이 떠있잖아. 이걸 이렇게 다 분석했어. 원소만 다 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가지고 다 분석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났네. 왜 그럼 이 얘기를 계속 집중해서 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30분밖에 안 남았네. 빨리 해야겠네요. 이제 우리 허블 아저씨가 우리 허블 아저씨가 뭐 했냐면 아까 허블이 뭐 했다고 그랬어? 허블이 아까 뭐 했어? 우주의 팽창을 밝혀냈다고 했잖아요. 우주의 팽창을 밝혀냈어. 그 증거를 밝혀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허블은 뭘 이용을 했냐면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도플러 효과가 거대한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허블이 밝혀낸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 적색편이나 청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플러 효과가 뭐냐? 정지해 있는 물체에서 일정량의 일정한 파장, 진동수를 가진 파장이 그림 이상하다. 이쪽에 갈게요. 도플러 효과. 정지해 있는 물체의 경우 일정한 파장이 나오는데 반에서 파장이 갔죠. 근데 얘가 만약에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방향으로는 파장이 어떻게 되고 짧아지게 되고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멀어진 쪽으로는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장의 왜곡이 나타나요. 진동수가 바뀌어. 마치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냐면 저 멀리서 자동차가 달려올 때 지하철이나 자동차가 달려올 때 올 때는 점점 소리가 고음으로 들려요. 물론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소리가 커지는 소리가 아니지만 저 멀리 장소 윙해서 떨어지면 다시 윙 난 다음에 잉 이렇게 떨어져 소리에 도플러 효과가 나오는 거지. 진동수가 많아지면 소리는 고음이 나고 진동수가 적어지면 저음이 나잖아요. 그렇잖아? 그쵸?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중2 때 안 배우셨습니까? 아, 여러분 작년에 배우신 거 작년에 작년 1학기 때 빛과 소리 할 때 배우셨어요. 배웠죠 여기 도플러 효과. 진짜 너가 그래. 왜 그래? 도플러 효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거. 내가 막 여러 번 달려가서 얘기를 해. 그럼 소리가 물론 커진 것도 있지만 내 목소리 자체가 고음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내가 여러 번 자동차 타고 가면서 뒤로 가면서 소리를 지르잖아.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내 원래 목소리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상을 보다가 아 너무 소리가 하이톤 아닌가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핸드폰을 뒤로 밀면서 들으면 돼요. 계속 밀면 팔이 무한정 늘어나겠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려면 다시 또 다시 고음이 되지. 어 그런 거 같아.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별로 차이 없고 재밌으러 해본 소리야.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라는 게 소리나 빛이나 모든 파장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허블은 뭘 그러면 했냐면 별들을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를 관측했어요.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를 관측을 해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됐는데 스펙트럼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별이 있을 때 동일한 위치상에 세 개의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세 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별빛은 다 같아다가 파장은 다 일정하게 오는 거야. 네, 이렇게 일정한 파장이 왔어. 근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별은 멀어집니다.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 짧아져.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져. 아까 오는 길어져. 쪽으로 파장이 짧아졌고 멀어지면 길어진다고 그랬잖아. 길어져.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원래 파장보다 길어집니다.
얘는 그대로고 그럼 반대로 얘는 가까워져. 그럼 파장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집니다. 자,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뒷모습은 어떻게 돼요? 파장이 길어지면 파장은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짧아지죠. 진동수는 더 줄어들죠.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원래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었으면 세 개 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띠가 파장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적색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납니다. 원래 색깔 거기에 만약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원래 색깔에 비해서 점점 더 짧아져가고 청색 쪽. 적색으로 가거나 청자색 쪽으로 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관측되던 색보다 푸르게 보이거나 붉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원래보다 붉게 보인다는 얘기는 이 별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붉은색으로 보이면 푸른색으로 보이면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현상을 밝혀내는 거야. 그게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예요. 그래서 적색 쪽으로 나타나는 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적색 편이,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편이 현상. 이거는 어디로? 청색 쪽으로 치우친다. 청색 편이라고 불러요. 허블은 이걸 밝혀냈어요. 그러면서 허블은 이제 관측의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게 뭐냐면 거리야. 거리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고요. 잠깐만 지금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울 필요는 없고 갑자기 생각났네. 여기가 거리, 별까지의 거리. 아, 적색 편이, 편이량. 어떻게 되냐면 대충 찍어봤더니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 그거 보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나와요. 이때 거리가 아니고 메가파색 단위입니다. 메가파색 쫙 이렇게 됐을 때 편이량. 원래 여기는 뭐 나이 이렇게 돼요. 나이 우제 나이 이렇게 높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대충 어떻게 된다. 아 미안해. 그니까 여기는 편의량을 봤더니 편의량이 늘어나. 편의량이 늘어나요. 왜 편의량이 늘어났냐? 편의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후퇴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기 때문에 편의량이 많은 거지. 지금 이제 여기 뭐가 되냐면 후퇴 속도가 되는 거야. 후퇴 속도가 클수록 그만큼 거리가 멀다.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민생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하자면 허블의 법칙은 뭐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욱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은 굉장히 붉게 관측되는 점들이 있어. 우리가 볼 때야 별이지만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은하의 물이, 은하 단이나 은하 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훨씬 더 붉게 관측이 되는 게 바로 적색 편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근데 허블은 요거 가지고 연구를 했지. 그럼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어?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냐고요? 육안으로? 어, 볼 수 있죠. 아니, 망원경으로 봐야지 은하로 보이는 거고. 여기를 거리, 여기를 후퇴 속도로 해야겠다. 아니? 아이씨. 잠깐만. 부인은 위치. 오랜만에 쓰면 헷갈려. 자, 딴딴딴, 따다단단단. 그건 IR 아니에요? IR은 뭐야? V는 IR은 뭐냐? 아, 아, 그거? 아, 이거. 순간 뭔가 했네. 뭔지 알아? 생각해, 오늘 이거 했구나. 여기선 전혀 다른 거야.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H는 뭘로 정의해 볼 수 있어?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하까지의 거리일 때 이거는 후퇴 속도야.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거리가 멀수록 후퇴속도가 멀어지더라. 아니 후퇴속도가 빨라지더라. 근데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가 돼? R분의 후퇴속도 V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H라고 하는 값으로 나눴는데 H가 뭐냐면 이게 바로 허블 상수라는 거야. 허블이 제시한 상수값이야. 그래서 이거 V는 HR이라고 하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까지의 아니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봐. 기울기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기울기에 대한 건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V는 HR이다 라고 한 이 식이 중요한데 V는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거야. V값이 의미하고 있는 건 후퇴 속도를 의미해요. 후퇴 속도를 의미합니다. H는 허블 상수고요. R은 뭐야? 은하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을 하나는 뭐냐면 우주는 중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우주엔 중심 따위 없어요. 왜 그러면 점점 더 팽창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풍선에다 점을 4개를 찍어놓고 풍선을 불면 어때? 풍선이 커지면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죠?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두 가지를 구해볼 텐데 첫 번째 우주의 나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볼 수 있느냐? 나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지. 시간의 개념이죠? 그럴 때 이 시간 값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VHR 중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나이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 변화 좀 시켜야겠지? 네. 봤더니 뭐가 있어? V값이 있잖아. V는 뭐야? 속도값이야, 속도값. 속도값이니까 이 V는 뭘로 얘기할 수 있어? P분의 이동거리, S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동거리를 R로 놓고 보면 거리니까. 반지름. 우주의 어떤 길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이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랑 같다? HR과 같다. 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T값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T값을 정리해보자면 뭐가 되는 거야? R 사라지고 T분의 1은 H니까 이건 뭐야? H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블 상수에다가 역수를 취해주면 그게 이제 시간값, 즉 우주의 나이를 추론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그러면 우주의 나이를 한번 구해볼까?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우주의 나이를? 한번 해볼까? 아니야, 안 할래. 해보자고? 식이 좀 복잡한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허블 상수값이 71인가? 그 맨날 바뀌어요? 지금 허블 상수가 책에 뭘로 나와있어요? 71. 키로미터 안 돼. 키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세로 나왔죠 지금. 이걸로 나왔을 걸? 71 키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세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어디 있어요? 책이 없냐? 뭐 딱히 안 나와. 아 그래요? 항상 이렇게 72인가 73인가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이렇게. 돼요. 거리가 메가파스 단위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퍼세크이기 때문에 한 요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주의 나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어떻게 돼? V는 HR이잖아.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T값이니까 그럼 T분의 거리인데 거리 이 거리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주의 크기 나이를 할 때는 크기를 써야 되나? 우주의 나이는 그 책임을 나오지 않아요? 아니야 그걸로 할 게 아니라 크기를 써야 되나? 크기. 아무튼 두 번째 자 우주의 크기 증명 다시 해줄게요.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뭐야? 거리값이지, 거리값. 거리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야. V는 HR 중에서 거리값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R값이다, R값. R값 중에 유도를 해보면 R은 뭐랑 같아? H분의 V. R은 H분의 V. 즉, 이것도 의미한 게 뭐냐면 속도인데 제일 빠른 게 뭐라고? 빛의 속도라고. 따라서 이거를 유도를 해보면 H분의 C로 우리가 정의해볼 수가 있는 거지. H분의 C.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를 크기나 나이를 추론을 해보자면, 나이를 추론해보자면, 이게 약 얼마나 나와요? 137억. 크기가 광년 정도 나와요. 137.1인가? 그러면 137억 광년 동안 빛이 달렸다고 한다면 우주의 나이는 얼마가 되겠어? 그치, 137억 년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허블의 법칙, 이 허블 상수의 값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지금 허블 상수가 그냥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허블 상수가 지금보다 커지게 되면 우주의 나이가 크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허블 상수 값이 커지면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크기도 줄어들겠지. 허블 상수 값이 작아지면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허블 상수가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주가 맨 처음 빅뱅 초기에는, 빅뱅 초기에는 우주가 폭발을 할 때 빛의 속도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 팽창을 했을 것이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밀리는 그 힘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더 빨리 팽창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천문학 이쪽에는 그 정설이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값이 또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 책에는 137억 광년이나 137억 년 나와있지만 이 책이 출판될 당시 좀 이따 교육은 바뀌면서 교육은 바뀌던 그 당시에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시 바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 쪽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여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면 137억을 쓰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허블 상수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게 나오는 거지. 나이나 크기를 추론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변할 때 크기나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천체의 경우에 뭐 후퇴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걸로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허블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더라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거라고. 이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근데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도를 해주고 싶은데 식을 까먹었어 내가. 식을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초속 71이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야 되잖아. 이게 1년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자니 빛의 속도를 이제 간다고 하는데 30만 늦고 허블 상수 71km/s/MPa 넣고 그 다음에 거리 R을 추론해야 되는데 거리 추론하자니 지금 AU랑 그게 지금 20만 얼마 되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나중에 생각나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거 당나에 당나? 뭐? 람다 다람쥐로 해서 다람쥐 거꾸로 그럼 쉬울 거 아니야. 람다. 왜? 이상해? 쌤 그렇게 읽었어요? 아니 나는 한 번 보니 알겠던데. 내가 진짜 외우는 거 되게 못하고 근데 좀 시잘때 이런 걸 잘 외워서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뭐가 좀 아프네. 뒤에 이제 내신 쑥쑥이랑 한번 풀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유정이는 뭐 학교에서 잘 배웠으니 다시 한번 교과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내일은 이제 어디를 할 거냐. 아, 내일은 여러분은 이단원 들어갈 거고요. 유정이는 거기 파트 맞춰서 같이 합시다. 우리 최...
최신혁 씨가 어디를 들어가는지 몰라서 내가 오늘 신혁이한테 물어보고 고이 오빠가 한 명 있거든. 최신혁 씨가 들어가는 파트가 지금 화학 4단원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 얼추 맞으면 내일은 그 수업 들으면 또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잘 이해 안 되는 거 라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